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이제 몽골과의 전쟁에서 활약한 우리 고려 승려 김윤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13세기 초. 자, 이제 무신직공기죠. 이제 당시에 최우라고 하는 권력자가 있을 때입니다. 이때 저 북방 초원에서 몽골이 부족 통합을 하면서 동아시아 전역에 정복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자, 이 몽골에 쫓긴 거란족의 일부가 우리 고려로 침입해 들어옵니다. 자, 우리 고려로서는 이 거란 세력을 독자적으로 막기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이때 이제 김치려 장군이 활약을 했지만 결국 몽골 세력의 힘을 빌려서 강동성에서 거란을 이제 소탕하게 되죠.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유명한 강동의 역이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근데 이제 얼마 뒤에 몽골은 자기네가 이제 고려를 도와줬으니까 고려 보고 조공을 갖다 바치라고 이제 여러 차례 사신을 보냅니다. 조공을 독촉하고 돌아가던 그 몽골 사신 저고여가 압록강변에서 피살당한 사건이 벌어지죠. 자, 몽골은 이것을 우리 고려 소행이라고 몰아붙이면서 1231년 우리 고려를 침공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몽골의 1차 침입인데요. 자, 기주성에서 박서 장군이 굳세게 항전했지만 몽골군은 우회를 해서 길을 돌아서 개경을 포위하게 됩니다. 자, 아직 본격적인 항전 준비가 안 돼 있었던 당시에 최후 정권은 몽골에게 사실상 무릎을 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 고려가 화의를 청하자 몽골군은 철수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최후 정권이 이듬해 개경에서 강화도로 수도를 옮기고 결사적인 항전 의지를 밝히게 되자 몽골은 또 고려를 침공을 합니다. 자, 이 몽골의 2차 침입 때 대구 부인사에 복원하고 있던 고려 대장경이 불타버렸죠. 나중에 이걸 강화도 선원사에서 다시 인쇄를 한 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팔만 대장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몽골의 2차 침입은 사실 우리 고려가 몽골을 물리치게 됩니다. 바로 이제 뭐 때문이냐면은 용인 처인부곡 전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처인부곡에서 활약한 영웅이 바로 승려 김윤후입니다. 승려 김윤후를 비롯해서 부곡민 수백 명이 처인부곡에서 이제 항전하게 되죠. 이때 이제 몽골 대장군 살리타를 활로 쏴 죽이게 됩니다. 적의 총사령관을 1차 몽골 병은 일단 퇴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고려가 몽골 병을 사실 뭡니까? 적은 수로 그것도 민병, 백성들이 중심이 돼갖고 몽골 병을 몽골의 총사령관을 죽이고 몽골군을 격퇴를 했다는 굉장히 이제 뭐 대단한 전투였던 거죠. 자, 그다음 이제 그 뒤로 몽골은 3차, 4차, 5차, 6차에 걸쳐서 계속 우리 고려를 침공을 합니다. 자, 이 승려 김윤후는요, 나중에 몽골의 5차 침입 때 또 활약을 하게 됩니다. 자, 몽골이 이제 쳐들어왔을 때, 당시 우리 고려 조정에서는 김윤후를 충주성을 지키라고 충주성 방호별감에 임명을 하죠. 당시 김윤후는 노비문서까지 불태우면서, 백성들, 성민들을, 격려를 하면서 결국 뭡니까? 몽골병을 물리치게 되죠. 그러니까 두 번이나 몽골을 물리치는데 결정적 활약을 한 인물이 바로 이 김윤후였던 거죠. 사실 이 몽골은 무려 30년 동안이나 우리 고려를 7차례 걸쳐서 침략을 합니다. 이걸 우리 고려는 뭡니까? 굳세게 막아냈던 거죠. 나중에 결국 최씨 정권이 무너지자 우리 고려는 몽골에게 결국 항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고려인들이 무려 30년 동안이나 굳세게 저항한 이것은요, 몽골의 침략을 받았던 다른 여러 나라의 사례와 비교해 봤을 때 사실 정말 대단한 것이었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몽골과의 전쟁에서 활약한 바로 승려 김윤후의 이야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